네, 안녕하세요. 썽푸드의 썽입니다. 이번엔 라면만큼 쉬운 초간단 소고기 미역국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요리 영상 뒤에는 먹방까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료 소개부터 해드릴 건데요. 제일 중요한 미역, 네, 자른 미역이죠. 네, 마트에서 800원에 구입을 하였고요. 그 다음은 소고기, 네, 국거리용 소고기 4,000원치 제가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다진 마늘, 저기 찍힌 대로 2,980원에 구입을 하였고요. 다음은 참기름. 참기름은 좀 구입한 지 오래돼서 가격이 기억이 안 나고요. 간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쨌든 참기름과 간장까지 이렇게 재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재료 준비가 다 되셨으면 먼저 미역을 물에 불릴 건데요. 용기 또는 냄비 하나를 가지고 오셔서 준비한 미역을 뜯어서 넣어줍니다. 저렇게 손으로 뜯으면 힘들기 때문에 가위를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미역을 왜 불리냐면 저게 말린 미역이기 때문에 물에 불려줘야 우리가 흔히 다 아는 미역의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물의 양은 상관없고요. 저렇게 물에 담은 미역을 5분에서 10분 정도 불려주면 되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고기 미역국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소고기를 볶아야하기 때문에 냄비에 참기름을 둘러줍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국거리용 소고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소고기를 저렇게 다 넣으셨으면, 네, 베이스는 간장으로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네, 처음에 아까 준비한 간장을 3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네, 간장을 다 넣으셨으면 리듬에 맞춰 쉐이킷 쉐이킷 하면서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멘트를 더 치고 싶은데 딱히 멘트가 이게 생각나지 않아가지고, 네, 일단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볶으시다가 미역국 드실 때 소고기 양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저처럼 가위로 소고기를 한 번 더 반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뭔가 양도 많아 보이고 드실 때 소고기가 많이 씹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소고기를 반으로 한 번 더 자릅니다.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미역, 미역을 넣을 건데요. 아까 물에 불린 미역을 한번 헹궈 주신 후에 소고기와 함께 미역을 볶아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개인 차이긴 한데요. 저게 잘려나온 미역이긴 한데 더 잘게 먹고 싶으신 분들은 저 상태에서 미역을 몇 번 가위로 잘라 주시면 더 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미역과 소고기가 익었을 때쯤 물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용량으로 하면 한 1리터 정도 넣으시면 되고, 혹시 집에 저처럼 양은 냄비를 쓰시는 분은 저기 손잡이 부분에 원 모양 두 개 혹시 보이시나요? 저기 밑에 원 끝선에 맞추시면 대강 1리터 정도 되기 때문에 혹시 양은 냄비 사용하시는 분들이시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다진 마늘, 다진 마늘을 넣을 건데요. 네, 3스푼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한식에서 다진 마늘은 거의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집에 한 통 정도는 구비해 두시면 요리하시는데 엄청 편합니다. 자, 그리고 마늘이 잘 풀리도록 한번 이렇게 휘저어주시고 뚜껑을 닫고 끓이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거의 99%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국이 끓었을 때 간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혹시 싱거우시다면 소금 간은 하지 마시고 간장으로 다시 간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푹 끓이시면 되는데요. 저는 싱거운 맛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간장을 두 번 정도 더 넣었고요. 미역국은 끓이면 끓일수록 맛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냥 뭐, 네, 계속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리가 뭔가 더 있을 것 같지만, 네, 이게 끝입니다. 네, 소고기 미역국 끓이기 정말 쉽죠? 네, 혼자 사시는 분들 생일 맞았을 때 미역국 사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소고기 미역국 직접 한번 만들어 먹어보는 게 어떠실까요? 생일뿐만 아니라 다른 국, 다른 반찬들이 좀 질리신다 싶으실 때 제 영상과 함께 소고기 미역국 한번 만들어 보는 걸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요리는 끝이지만 영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먹방은 제가 처음 찍어봤는데 앞으로도 요리 후에 먹는 영상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썽푸드의 소고기 미역국 먹방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썽푸드의 썽입니다. 네, 이번에는 아까 만든 쇠고기 미역국을 제가 한번 먹어볼 건데요. 뭐 제가 만들었다고 해서 뭐 엄청 맛있다, 진짜 이건 미친 음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리액션하지 않고 현실적인 리액션 하겠습니다. 뭐 진짜 맛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 만들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맛있다면 와 여러분 이건 진짜 맛있습니다 라고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4,800원으로 만든 쇠고기 미역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역국 보이시죠? 미역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김치. 네, 그러면 자 이제 국물부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간 딱 돼 있고, 여러분 미역국은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는 거 아시죠? 딱 그 뭐냐, 그 어머니께서 이제 생일날 해주신 그 미역국 맛인데요. 야, 진짜 맛있어요. 미친 맛. 네, 여러분들도 뭐 생일날 생일 맞으시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께서 이제 생일이다 생신을 맞으셨다 아니 뭐 친구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일을 맞았을 때 뭐 그 편의점에 파는 거 있잖아요, 미역국 그 3분 요리 그런 거 사지 마시고 제 영상을 보면서 미역국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떠실까요? 자, 이제 밥이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좋아. 미역. 소고기 보이시나요? 소고기. 미역국은 원래 밥을 말아서 먹는 게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예.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발음이 꼬이네요. 말아가지고 촉촉촉촉 해서 그 뭐냐 그 엠브로님인가요? 엠브로님께서 국밥은 원래 먹고 김치를 먹는 게 아니라 김치를 넣어서 먹는 거라고 이제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솔직히 이건 해야 된다. 이거 진짜 맛있다. 자, 여담으로 제가 미역국을 좀 자주 하는 이유가 이게 일단 미역 몸이 좋잖아요. 몸에 좋고 또 싸요. 다른 미역이 이제 미역이 800원밖에 안 하고 소고기도 이제 국거리 용산 4,000원치면 잘라서 쓰면 많이 먹으니까 이게 오래 먹을 수도 있고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고 먹으면 먹을 때마다 맛이 더 증가가 돼가지고 정말 좋아합니다. 이거랑 이제 제가 또 많이 끓이는 게 경상도식 이제 소고기국, 소고기묵국 아시죠? 빨갛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육개장이랑은 좀 틀립니다, 맛이. 네. 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그것도 한번 이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경상도식의 쇠고기묵국에 빠질 수 있도록. 솔직히 그거면 밥 두 공기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엔 김치를 따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미역국만 있어도 되고 김치만 있어도 돼.
앞치마 샀어요, 앞치마. 요리할 때 앞치마 없어. 이거. 이거. 이쁩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네. 저 진짜 제가 만든 걸 먹을 때마다 아 그냥 너무 맛있어. 예전에 제가 해파 다닐 때 해파 대리님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동료들 가끔 집에 놀러 오면 제가 뭐 닭백숙, 닭곰탕 가끔 뭐 안주가 없다 싶으면 콩나물국 끓여두고 미역국 끓이고 그다음 목살 필라프, 뭐 까르보나라, 뭐 밀푀유 나베, 뭐 감바사라요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아무도 맛없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제가 파김치도 다 먹고 다 해봤는데 제끼 짱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야, 이게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원룸 말고 옥탑방 갈때 옥탑에서 고기를 구워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베이컨 대신에 삼겹살 남은 걸로 제가 또 까르보나라 해준 적이 있었는데 크림 파스타죠. 뭐 남녀 가릴 거 없이 다 반해가지고 와 치즈 보고 싶다고 막. 예. 한 명도 안 왔죠. 예. 예, 먹을게요. 슬픈 얘기니까. 시집 보고 싶다고 막. 1등 신랑감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 사귀더라고요. 저를 거들떠도 안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혼자 먹습니다. 아,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예, 다음에도 재밌고 맛있는 요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푸드의 수성이었습니다.